치러 가서 점프가 아니고 언제 점프? 점프를 하고 치러 가야지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쳐요? 포핸드요. 그립 기억나죠? 그립 요 밑에 잡아야지. 아씨, 기억 하나도 안 나네. 네, 밑에 손 딱 똑바로 잡고. 이거 맞죠?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네. 하나, 둘, 셋. 공 치러 딱 가기 전에 그걸 딱 스플릿 스텝을 딱 해야 돼요. 점프요? 며칠 전에 내가 가르쳐 줬잖아. 딱 스플릿 스텝 하고 그 다음 딱 치러 가야지. 네, 점프. 하나, 둘, 점프. 치러 가서 점프가 아니고 언제 점프? 점프를 하고 치러 가야지. 아, 자, 거리 잡을 때는 조금 더 멀리, 내가 팔을 이렇게 멀리 잡아야죠. 멀리 공이랑 멀리. 공이랑 멀리. 공이랑 멀리. 아니, 멀리인데 뒤로 가면 어떡해요. 옆으로 멀리, 옆으로 멀리. 옆으로 딱 멀리를 잡아야지. 아니, 말뜻을 이해를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? 아, 이렇게 옆으로 멀리요. 그래, 옆으로 멀리요. 너무 먼데요, 이거. 하나, 둘, 셋. 찬호 씨, 이게 딱 봐봐. 공을 칠 때 내려갔다가 바운드를 하고 공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공을 친다고 딱 생각해야 돼. 올라왔어. 높은 거 쳐. 네. 다시. 높은 거. 높은 공 어떻게 치지? 그건 아니지. 높은 공. 네. 아이. 나이스. 오늘 감이 왔어. 감 왔어요. 감 왔어요. 감 왔어. 오케이, 라스트. 감 왔어. 아이씨. 감 왔는데. 오늘 요 정도면 충분해요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오늘 수업 어땠어요? 오늘 좀 오늘요? 수업 했는 거 알아듣겠어요? 네, 좀 늘었어요 오늘. 아니, 근데 맨날 수업 끝날 때만 잘 치는 것 같은데. 처음 올 때는 이게 자꾸 못 치고 수업 맨날 끝날 때 마지막에만 잘 치는 것 같은데. 근데 오늘 잘 쳤는데. 아, 제가 오늘 얘기했는 건 좀 알아들었어요? 다 알아들었죠. 점프랑 높은 공이랑. 아, 오케이. 그러면 다음부터는 혹시나 일부러 알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혹시나 모르면 꼭 손이든 발이든 들고. 네, 물어볼까요? 알았죠?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, 따, 이 양반 오늘 또 늦네 또. 아, 참 진짜 시간 맞춰서 오는 날이 없다. 레슨 10년 한 뭐하노.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데.